일단 제가 처음 가봤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럽을 안 가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, 막 신기했고, 되게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서 성곽 같은 게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라서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신비한 느낌이었었고, 제가 기존에 했던 다른 예능들이랑 비교했을 때, 뭐, 정글의 법칙을 포함해서 가장 힘든 예능이 아니었나. 왜냐면 또 하필 그 나라가 아침은 똑같이 시작이 되는데 해가 10시가 돼도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한 7, 8시 되면 퇴근하고 자야 될 시간인데 10시 넘어서도 해가 쨍쨍 비추니까 뭐 일의 양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였었고, 다행히 이제 또 같이 이번에 스페인에 같이 간 우리 멤버들이 다 일머리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서 각자 자기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충분히 그 이상 해줘서 굉장히 재밌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.